라면이에요. 최근 여경 체력 검증이 초등학생도 통과될 수 있을 정도 쉽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학력 평균인 미소녀 가면이 직접 확인을 하러 지금 야외에 나왔는데요. 지금 새벽 5시인데 사람들이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쪽팔리니까 빨리 확인하러 가시죠. 자, 여경 평가 기준은 총 50점으로 한 과목당 1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업달 20점 이하라든지 한 과목당 1점 꽈락이 되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00m 달리기입니다. 자, 바로 가시죠. 아주 처음부터 성공적입니다. 그럼 1000m 달리기 한번 가보시죠. 자, 보시는 여기가 한 300m보다 조금 더 큰 운동장 같은데요. 제가 세 바퀴를 한번 완주를 해보겠습니다. 달리기 기록은 306초가 나왔는데요. 그럼 7점이 되겠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는 밖에서 할 데가 없어서 집에서 한번 해볼 텐데요. 50개 이상이 1등급인데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없는 관계로 콜라비를 제가 한번 짜게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팔굽혀펴기인데요. 개전 전후로 무릎을 대고 58개 만점 기준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으로 성공을 시키면 13개를 한 꼴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2점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체력 검정이 끝이 났는데요. 저는 총 23점을 받았습니다. 물렁살인 저도 체력 검증에 통과한 거 보면 여경 체력 검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청에선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제도적으로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침이 돼서